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조사는 이미 그 딸이 쇼제를 구해 주기 위해 밑밥을 싹 다 깔아 놨었는데, 하지만 돈을 내는 건 그래도 지금 딸이 쇼제 큰형님 따윈한테 시켰다고 합니다. 이 따윈이라는 놈도 그 딸이 쇼제를 극진히도 아꼈으며 이 다짜고짜 금고에서 10,000원짜리 스무 묶음을 꺼내서 챙겼다고 하는데, 그리고 시계를 보니 네,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날이 밝으면 모두 다 끝이겠는데, 만약 날이 밝아서 딸이 쇼제를 시공항국으로 이송한 뒤에 다시 꺼내려면 네, 거의 뭐 저 하늘의 별 따기일 테니 말이었죠. 그렇게 따윈이 이 혼자서 차량을 잡아타고 경찰서로 부랴부랴 달려갔다고 하는데, 그러자 때마침 텐신이라는 부대장도 이 밑에서 담배나 뻑뻑 빨아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는데, 제가 바로 그 딸이 쇼제의 큰형님이요. 자, 올라오. 우리 저 3층에서 얘기하기요. 하지만 저기요, 이 따윈이 난처해 하는 거였다는데, 어르신, 제가 준비해온 물건이 이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갖고 올라갈까요? 아니면, 그러다 텐신은 그냥 그건 놔두고 먼저 올라오. 그 텐신이 이게 돈인 줄 알면서도 놔두라는 거였다는데, 왜냐고요? 네, 왜냐면 이 텐신이 금방 밖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생각이 많아졌으니 말입니다. 말 그대로 이놈이 시경찰국에 보고를 안 하고 이 가만히 처리하면 이게 가능하겠지만, 이제 이거 뭐죠? 저 지명 수배자를 잡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까지 다 제쳤는데 이 놈을 풀어주게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테니 말입니다. 말 그대로 텐신이라 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인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, 어르신, 저 한시가 급해서 이 다짜고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. 이제 날이 밝기 전에까지 빨리 우리 딸이 쇼즈를 꺼내야 하니 말입니다. 자, 저 차 안에 지금 200,000원을 가져왔는데, 이럽시다. 저 그냥 저 차량까지 함께 다 남길게요. 네, 그러니 우리 딸이 쇼즈를 빨리 풀어주세요. 뭐? 20만 위에? 네, 월급이 210위엔이던 시기에 이 20만 위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는데, 하지만 과연 이 신텐이란 놈한테도 그럴까요? 신텐이 만약 이 딸이 쇼즈를 시경찰국에다가 넘기면 이 그야말로 급을 쭉쭉 칠 수 있겠는데, 이 급을 쳐서 대대장이 되게 되면 그만한 뒷돈을 받는 거야 뭐 1년이면 충분하겠는데, 하지만 만약에 이 딸이 쇼즈를 풀어주면 어떻죠? 승급은 둘째치고 이 부대대장이 직위도 위험하겠는데, 비록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지만 이 신텐이라 놈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계산이 다 끝났다는데. 저기요, 그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딸이 쇼즈를 풀어주다니요? 그 뭐 당치도 않습니다. 저는 그냥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한 만나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난 건데요. 부장님, 그 따윈이 깜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아니 돈을 안 받다니 그럼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글쎄 이 말을 확 바꿔댔으니 말입니다. 잠깐만, 저 전화 한 통하고 오겠습니다. 그렇게 따윈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부랴부랴 조상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예, 쌍거, 아니 이거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텐신이 글쎄 이 돈을 안 받던데요. 뭐? 아, 안 받아? 그러자 짜오싸니 이 갸우뚱해 하는 거였다는데, 따윈아, 너 대체 얼마를 챙겨갔는데 이어 20만 위엔이라 소리를 듣자 짜오싸니 이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, 따윈아, 따윈, 너 쪼잔한 거야? 아니면 뭐 눈치가 없는 거야? 아니 그게 어디 그냥 사건이야? 그거 다 잡은 지명수배자를 풀어주는 일인데 그건 텐신이 밥통이 달린 일이라고. 또한 그 돈은 어디 텐신만 먹겠니? 그놈도 아래 위로 돈을 먹여야겠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남겠냐고. 따윈 이놈 그렇게 안 봤는데. 그러자 따윈이 이 당황해졌다는데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? 저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이 따블로 준다고 해볼까요? 네, 그 따위는 정치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놈이었었는데, 이미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따블이 아니라 10배로 준다고 해도 놈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다 따윈뿐만이 아니라 곁에서 띵바이허, 류쿠이엔 등등도 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였다는데,
어떡한답니까? 짜오쌍꺼 놈이 돈을 안 받으면 이제 우리 딸이 쇼즈 형님은 어떡한답니까? 그러다 짜오쌍이 혀를 끌끌 차면서 텐신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예, 텐 대장님, 저 짜오쌍입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우리 딸이 쇼즈 시공항국으로 보내면 우리 다시는 못 보잖아요. 하여 이 제 멘트를 봐줘서 우리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고 얘기라도 하면 안 될까요? 딸이 쇼즈 그놈이 그렇게도 좋아하던 음식도 우리 몇 가지를 포장해 갈게요. 그러자 텐신이, 알겠습니다 쌍꺼, 그 그만한 멘트야 저 줘야죠. 오늘 아침에 시공항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. 네, 그 텐신도 쩌우산을 완전히 다 거절할 순 없었다는데, 그렇게 바로 이튿날 띵바이허, 따윈거, 우짠짱 이렇게 세 명이서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차량에는 딸이 쇼즈가 좋아하던 여러가지 요리들이며 이 과일들이며 두툼한 옷까지 다 챙기고 말이었죠.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하자 이 텐신이 이미 밖에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, 안녕하십니까 텐대장님, 이러한 기회를 다 주시다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. 따윈거가 천위엔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막 쑤셔주자, 에헤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, 텐신이 손을 막 저대면서 받아가는 거였다는데, 이어 텐신이 경찰서 안쪽으로 눈치를 보내자 딸그럭 딸그럭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네, 그건 바로 18근이나 되는 족쇄와 수쇄를 차고는 이 딸그럭 딸그럭 거리며 나오는 딸이 쇼즈였다는데, 아이고 딸이 쇼즈야. 따윈이 이 음식물 박스와 두툼한 옷을 건네주려고 하는데, 잠깐만 이 곁에서 텐신이 말리는 거였다는데, 잠깐만요, 뭔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제가 잠깐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다 그냥 절차니까 이해하시고요. 그렇게 텐신이 웅크리고 앉아서 이 음식물 박스 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따그락따그락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텐신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라봤는데, 네, 글쎄 그 딸이 쇼즈라는 놈이 쇠사슬을 막 끌면서 이 차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 너 뭐하는 개야? 사실 그 18근이나 되는 쇠사슬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 차에 오르기 힘들었다는데, 그러다 텐신이 막 달려가서 이 딸이 쇼즈 다리까지 꽉 잡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텐신이 눈앞이 그시 아찔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곁에 있던 띵바이허가 그 텐신이 면상을 권총으로 확 해놓은 거라는데, 이 띵바이허가 이 딸이 쇼즈 족쇄를 워낙 끌어다가 이 차에다가 싣고는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 네, 그 95년도까지 경찰서 대문이 튼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들어 놨었는데 붕 하면 쾅 들이박으면서 이 도망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이 텐신이 뒤통수가 띵 해나는 거였다는데, 뭐야 따윈이, 너희들이 감히 이 경찰서에서 탈옥을 조직해? 네, 하지만 그 따윈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만 절레절레 젖는 거였다는데, 그거 지금 뭔 소리예요? 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? 그나저나 너 빨리 안 쫓아가는가? 맞다! 그제야 텐신이 정신없이 자신이 지프차에 올라타고 이 붕 하고 나가는데 말입니다. 뭐야? 이것들은 또 뭐야? 비켜 빡빡. 글쎄 그 경찰서 문어구에는 열 서너 명이나 되는 늙은이들이 이 옹기종 지나가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이 새벽 아침에 말입니다. 이 바빠나 텐신이 빵빵빵 거리자 이 노인들이 화까지 내네요. 네, 이어 그 차 앞을 가로막고는 욕지거리까지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럼요 몇 분이나 시간 동안 그 딸이 쇼즈 일당은 이미 182 속도로 뿡 하고 냅다 도망을 쳤겠는데, 여러분 이는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죠. 하지만 이는 1995년도 장충시에서 일어났었던 실제 탈옥 사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날 날이 밝자마자 이 잠깐 동안 신문에까지 실리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진짜로 그 따윈이 말대로 딸이 쇼즈가 우연하게 도망친 건가요? 네, 이 모두는 다 그 쩌우산이 생각해내고 계획한 작전이었다고 하는데, 우리 시간을 잠깐 몇 시간 전으로 이 되돌려보겠는데, 돈으로 딸이 쇼즈를 빼내는 게 한물 같다 하자 이 일당 놈들은 아주 그냥 바빠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하는데, 쩌우산꺼 아니 쩌우산 예, 우리 딸이 쇼즈 형님을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.
사실 조사는 이만큼 도와줘도 이 할 만큼 한 건데 필경 딸이 쇼즈다 놈이 어떠한 놈이랍니까? 지금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놈을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자신이랑은 원수 사인걸요. 그러한 원수 놈을 구해주기 위해 이 맨즈까지 팔면서 힘을 써줬으면 이미 할 만큼 했겠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조사니 그릇은 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고 합니다. 단 하루라도 내 조사니 아우였었으면 이 평생 내 아우다. 내 아우를 내 그냥 두게 놔두겠니? 자자, 내가 다 생각해놓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. 근데 너희들 이 감히 실행할 담작들은 되겠냐? 그러자 다들 벌떡 일어나면서 이 말만 하라는 거였다는데. 이어 짜오산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이제 딸이 쇼즈를 구해내려면 강제로 이 탈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. 그럼 너희들은 할 수 있겠냐? 그러자 탈옥이요? 그 탈옥을 돕는다는 건 똑같이 사형을 먹을 이 중대한 범죄인데요.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친구를 위해 탈옥을 도와줘라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지금 이 시대에서는 다들 무시하고 말겠는데 하지만 그 낭만이 있었던 90년대에는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탈옥까지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다들 서로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조상이 얘기하는데 나의 작전은 이렇게까지 많이 갈 필요 없다. 사람이 많으면 일만 더 커질 뿐이고 딱 그냥 3명이면 충분하거든. 그러니 자 이러자 다들 이 한마음 한뜻인 의형제니까 또 서로 나서겠다고 빼앗지도 말고 우리 저 하늘의 뜻에 맡기자. 우리 그냥 카드로 누가 가겠는지를 입정하자 이 말이다. 네, 조사는 이 13장의 카드 중에서 3장에다가 추스 즉 간다 라는 글자를 썼다는데 그리고는 다들 덮어놓고는 이 공평하게 한 장씩 뽑아서 하늘이 뜻에 맡기자는 건데 네, 하지만 하늘이 뜻은 뭐 개뿔 같은 하늘이 뜻이랍니까? 조사 이놈은 워낙에 카드를 지 마음대로 막 깎아놓는 타짜인데 네, 지는 절대로 그 표시한 카드를 안 뽑겠죠. 그렇게 나머지 놈들이 쭉 다 뽑았는데 띵발허, 따윈, 우짠장 이렇게 3명이서 뽑혔다고 합니다. 여자오산이 알려준 계략대로 이 여러가지 요리들과 두툼한 옷을 챙겨갖고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원래 작전대로라면 따윈이 돈을 건네주고 이 대신이 기분이 좋아할 때 딸이 쇼즈가 차에 타고 붕 출발을 하는 건데 하지만 뭐야 그 딸이 쇼즈가 글쎄 18근이나 되는 수쇠와 족쇄를 차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몇 시간 전에 짜오산이 힘을 써서 그 족쇄와 수쇠를 풀어줬었잖아요. 네, 이 세상에 무슨 일이 그렇게 계획대로 딱딱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? 다들 이렇게 뜻밖의 상황들이 한두 가지씩은 일어나는 건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판단력이 좋았던 띵바이허가 뒷좌석에서 척 내리면서 이 뒤에 차 문을 안 닫았다고 하는데 또한 차량 운전석에서는 우짠장이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앉아있었고 이 시동도 안 끄고 말입니다. 이어 대신이 이 박스 안에 물건들을 확인할 때 딸이 쇼즈가 갑자기 차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다고 하는데 그 18근이나 되는 수쇠와 족쇄가 이 무게도 무게지만 길다란 게 움직이기도 힘들었으니 말입니다. 그제야 그걸 발견한 텐신이 가서 이 딸이 쇼지 발을 꽉 잡았지만 이 곁에 서 있던 띵바이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권총을 뽑아서 그 텐신이 면상을 딱 해놓고는 냅다 도망을 친 거라고 하는데 또한 그 뒤따라오던 텐신이 차량을 가로막았던 이 노인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? 다 그 짜오산이 이미 다 준비한 매복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퍼런 대낮에 딸이 쇼즈가 이 경찰서에서 도망을 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차량 안에서 이 빵빵거리던 텐신은 그야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맞다! 쪼싸니! 이 모든 거는 다 그 텐신이 쪼싸니 멘트를 보고 해준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쪼싸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왜? 쪼싸 너 이 첫 죽일 놈아! 너 미쳤어? 에? 감히 이 시퍼런 대낮에 경찰서에서 탈옥을 시켜? 너는 그 빼가리도 없는 놈이야? 하지만 말입니다. 저쪽에서 쪼우산은 하품을 쫙쫙 해대면서 묻는 거였다는데 그, 네 뉘기야 라고요. 그러자 내 뉘기냐고? 너 그 딸이 쇼즈를 한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이 오늘 아침에 하지만 쪼우산이 교통해야 하는 거였다는데 뉘기? 딸이 쇼즈? 그건
또 위기야. 그 혹시 그 전화를 잘못한 게 아니야? 그제야 텐씨는 짜오산 이놈이 계략에 제대로 빠져들었다는 걸 알았다는데. 자, 저기 짜오산 거 이럽시다. 이렇게 됐던 바에 그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내 이권을 덮을게. 그러니 어젯밤에 가져왔었던 20만 위에는 저한테 주세요. 예? 그러자 뭐? 짜오산이 배를 끌어안고서 되는 거였다는데. 아니 그러니 20만 위엔을 줄 때 곱게 쳐 받아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. 하지만 이제 와서 다 해결됐는데 달라고? 짜오산이 소리 지르는데 그건 뭐 개소리야. 네? 잡소리 그만하고 끊는다. 그지야 왜 짜오산 너희 쳐 죽일라마. 여러분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그 텐신이 낙동강 오리알로 된 게 아니겠냐고요. 텐신은 이 일로 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원래 부대대장이 직급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일은 금방 위쪽에 의하여 이 억지로 꽉 덮어졌다고 하는데. 왜냐고요? 네, 이 다 잡아놓은 최고 지명 수배자를 놓치다니. 경찰계 통해서 또 이만한 개망신이 어디 있겠냐고요. 만약 이 사실이 더 위쪽으로 전해지게 되면 전체 장춘 경찰계통이 모조리 물갈이를 당해야 했으니 말입니다. 하여 그 당시 이 사실은 신문에 그냥 딱 몇 시간만 나왔고 모두 다 회수되어서 처분되었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 짱조린 편에서 단두대까지 오른 짱조린을 구해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? 그야말로 그 옛날 칭마칸 산제고 제2행동대장 탕알후이 짱조린 구출작전이 있었다면 이 현시대에는 짜오산이 다리시오즈를 구해줬던 구출작전이 있는 건데. 짜오산이 머리는 이토록 비상했었으며 그 삼국시기에 태어났더라면 사마의 정도는 되었겠는데. 그러면 이 죽다 살아난 따리쇼즈는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